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파이썬 강좌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약 10년 차 정도 일을 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파이썬으로 디벨롭 하는데, 파이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팁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또 나누고 싶어서 기초 강좌부터 하고, 또 어드밴스드한 팁 또한 전해주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은 뭐 DevOps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디벨롭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의 방향은 항상 한 5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웹사이트가 랩플릿이라는 건데요. 제가 뭐 스폰서 받은 건 아니고 강좌하기 쉬워서 제가 이 랩플릿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사인업 하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프린트 펑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프린트라는 펑션은 스트링을 받아요. 스트링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걸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은 이게 런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를 돌렸을 때 헬로우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스트링을 출력하는 겁니다. 프린트는 안에 이제 이렇게 스트링을 받는 건데 이렇게 컨캐테네이션이라고 해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헬로우라고 있고 엔터를 쳐보면 헬로우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공간이 두고 그 다음에 원드라고 뜨죠.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프린트를 쓰는데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이거 첫 번째는 인덴테이션이죠. 파이썬은 인덴테이션을 신텍스의 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두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스페이스를 없애시고요. 이제 런 하시면 다시 되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을 받아야 되는데 스트링은 항상 그 싱글 쿼테이션이나 더블 쿼테이션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항상 쿼테이션을 시작하고 끝맺는데 주의하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parenthesis를 썼죠. parenthesis라고 괄호 한국어로는 괄호라고 하죠. parenthesis를 시작을 하셨으면 항상 닫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두개 열었는데 하나밖에 안 닫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닫아버리면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괄호는 여러 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프린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짧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커멘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